정원이라는 아이의 눈을 통해서 그 어른들의 여러 가지 분상을 본다는 의미에서 도감책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평소에 도감류를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어른 도감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더니 전혀 없는 단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다. 없구나. 그래서 그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저는 어른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미성년자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어른은 사실 아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얼마나 참을 수 있고 또 부당한 일을 참을 수 있고 또 속으로 인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또 경원이는 혼자 속으로 참는데 오히려 삼촌은 참는다거나 이렇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막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이런 점에서 느껴지구나 했었고 또 어른 같은 아이와 아이 같은 어른이 이런 부분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약간 저한테는 약간 뭉뚱그려져서 좋은 어른?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로 제가 좋은 어른은 어떤 거고 이렇게 정의 내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로 딱 말하기가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일단 대본을 처음 받고 캐릭터 보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 처음 미팅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다. 내가 잘못하면 패기칠 수도 있을 것 같다. 감독님께서 잠깐 생각하시고 저는 이상하게 잘하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저한테 황재민 캐릭터는 약간 도전 같은 거였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제가 몇 년간 했던 작품 대사보다 대사량이 더 많아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삼촌과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와의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 돈을 8천만 원이나 가져간 삼촌과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배우님께서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삼촌이라는 역할에 애정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그런 부분에서 대본을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경원이의 그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혈육이라는 존재가 되게 오랜만에 나타났던 거고 사실 아버지가 경원에 있는 동안 혼자 있었다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경원이가 되게 외로웠다는 걸 느끼고 또 사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삼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또 혈육이라는 존재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게 어쩌면 유대감을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